경의하는 최고령 도자 김종은 동지께 네팔 기자 협회에서 상장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 도자 동지께 드리는 상장을 전달하는 행사가 26일에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장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네팔 기자협회, 네팔 선군정치 지지협회 인사들과 성원들,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통영연건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등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 드리는 상장을 네팔 기자협회 위원장이 우리나라 통영연건 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상장에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나라의 자주적 평화 통일, 세계 평화 수호를 위하여 불면불우의 로고를 바치시는 경의하는 최고령 도자 김정은 원수님을 세계의 위대한 영웅으로 높이 칭송한다고 하면서 그 일을 모시었기에 오늘 조선은 유일 초대국으로 자초하는 미국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핵 강국, 로켓 강국으로 더더욱 위용떨치고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상장에는 세계의 정의와 진보,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조선노동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이신 존경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실 것을 축원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에 서고 23돌 스리랑카 회고위원회가 콜롬보에서 결성되었습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스리랑카 자력갱생연구회 감파지부 위원장 프라디프 위제라트 나세카라가 선출되었습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토론회를 비롯한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라선시당 위원회의 일꾼들이 선봉산 림시 비밀군고지를 답사했습니다. 이들은 림시 비밀군고지를 참관하면서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숭고한 정신 세계를 따라 배워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갈바람 정신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갈 교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항일혁명 투사들이 채취가 아직도 오려 있는 듯한 사정물들을 돌아보니 위대한 수령님의 두뇌에 굳게 뭉쳐 조국 해방 위협을 이룩하기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쳐 싸운 투사들이 정신 세계가 그대로 안겨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혁명의 일세들이 정말 숭고한 정신 세계를 따라 배워서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성군 혁명 령도를 충직하게 받으러 나갈 결심이 더욱 굳어집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청진보수공장에서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역소개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주최 90, 2001년 11월 6일 이곳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그마한 공장이지만 일을 많이 했다고 하시면서 궤도 전차 생산과 공장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강령적 화업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공장에 있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 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말리마 선구자 대회를 향한 오늘의 전민 총동력전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될 교리들을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 단천지구에서 현지방송풍년대가 번이온 소식에 의하면 금도강업연합기업소 군걸광산 4호갱 고경찬 용소대 광부들이 당이 안겨준 크나큰 믿음을 가슴에 새겨안고 생산 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소대장 고경찬 덕무를 비롯한 이곳 용웅소대의 광부들은 연간 인민경제 계획을 앞당겨 환수한 기세를 높이 채광장 조건과 암질 조건에 맞는 앞선 발파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채광법을 배합한 다량 채굴, 다량 낙광을 진행해서 6월 현재 2년분 이민경제 계획을 101.1%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이곳 영웅소대의 광부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말리마 선구자 대회 전으로 3년분 이민경제 계획을 기어이 환수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승산투쟁을 더욱 힘있게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황해북도 인민보안국의 일꾼들과 인민보안원들이 봉산군 우표동 농장에 달려나가 군민연합 작전으로 가물피 마귀 전투를 힘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감을 피해마기 전투를 당중앙 결사 억리전 사회주의 조국 전엄 사수선으로 간주하고 물원천을 적극 찾아내는 한편 운수수단들을 총동원해서 포전들마다의 생명수를 충분히 대주고 있습니다. 온천군 관계관리소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인민군 군인들과 힘을 합쳐 32여 킬로미터 구간의 물길을 말끔히 정리하고 양수 설비들마다의 만가동을 걸어서 군안의 협동벌들의 관계 용수를 원만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의주시 중재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도 군민협동작전으로 가물 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이곳 농장에 달려나온 인민군 군인들과 평안북도 인민보안국의 인민보안원들은 유륜 전 기재들을 총동원해서 매일 많은 물을 실어 나르는 한편 곳곳에 이동식 양수기들을 설치해서 논과 밭들에 물을 충분히 대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영양액들도 시비해 주어서 농작물들의 감을 견딜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강령군 사연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도 인민군 군인들 지원자들과 힘을 합쳐서 낮에 밤을 이어 물 운반과 물주기를 힘있게 내밀어 매일 많은 면적의 포전들에 물을 대고 있습니다. 흉지산구역 형산 남세전문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가물 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이곳 농장에서는 물을 대기가 어려운 곳들에 이동식 양수기를 설치해서 밭작물들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보장하는 한편 작업반들의 물주머니들을 만들어놓고 많은 물을 확보해서 고랑관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냉이 입자르기를 진행해서 물기가 날아나는 면적을 줄여주면서 가리 티탄을 비롯한 여러가지 용양액들을 입분무에 주어서 작물의 뿌리 활성을 높여주고 농작물의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에서 나무모 비배관리를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양묘장에서는 분무 설비와 해가림빨이 갖춰진 야외 재배장과 회전 분무식 원형 삽목장에서 해비 침률에 따라 온도와 습도 조절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서 나무모들의 사름들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차들을 동원해서 포전들의 물을 충분히 대주어 나무모들이 가물과 고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쟁러병 포양소가 새로 일도섰습니다. 준공식이 29일에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과 전쟁러병들, 건설자들, 포양소 청업원들, 근로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로병들을 민족의 장한 영웅, 진정한 애국자들로 감높이 불러주시며 하늘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은혜로운 손길에 떠받들려 전쟁러병 포양소가 희한하게 일도선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원도 정신 창조자들답게 전민 총돌격전의 맨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림으로써 말리마 선구자 대회장의 자랑찬 노력적 선물을 안고 또렷이 들어설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보양소를 돌아봤습니다. 함경남도 치과병원의 일꾼들과 의사 간호원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70, 1981년 6월 29일 새로 건설된 치과병원을 찾으시어주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서 의학과학 연구와 치료 예방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이빨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국소형 치과 촬영기를 만들어 이용하니까 환자들에게 자기 이빨 위생 상태를 텔레비전 화면으로 직접 보여줄 수 있어 좋고 또 의사들은 이빨 상태를 직접 보면서 치료할 수 있어 치료의 각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이 아이진산 번뜨기 재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분말용 탄성 번뜨기 재료로서 버철재를 국산화해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또 우리가 연구한 이 한천 번뜨기 재료 역시 이때까지 하지 못하던 고급한 주저갈고리 부분 트리와 골격 트리를 임상실천에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 때를 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대송산 유의시설관리소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대중체육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 관리소에서는 대중체육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일꾼들부터가 앞장에서 종구, 롱구, 배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체육활동에 참가하면서 정업원들이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체육기술을 소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반별 체육경기도 자주 조직해서 집단 안에 혁명적 낭만과 기백이 차넘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바둑을 장려하는 기풍이 높아가고 있는 속에 평촌구역 미래유치원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바둑 교육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이곳 유치원에서는 지능 개발에 좋은 바둑을 어린이 교육 교양에 적극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에 맞게 바둑 수풀이를 체계적으로 배워주어서 어린이들의 응용 능력과 사고력을 보다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바둑 경기도 자주 진행하면서 어린이들을 전도 유망한 바둑 선수 후비로 키우기 위해서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 연합성령은 각계층 근로자들의 가슴가슴을 특대형 국가테러 범죄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멸족의 의지로 가슴 불타게 하고 있습니다. 혁명의 수뇌부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 삼가운명의 전부입니다. 우리 최고 수뇌부의 안전을 해치려는 놈들에 대해서는 천길 땅속을 파헤쳐서라도 기어코 차단해서 즉결 처단해버릴 것입니다. 우리 공학을 압살하기 위해서 야만적인 제재와 봉쇄 그리고 온갖 적대 행위들을 감행하다 못해 감히 우리 최고 수뇌부까지 해치려는 시돌리는 암살 준비까지 꾸몄다니 이런 놈들을 어떻게 순간이라도 살려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천만 국민의 심장을 통째로 덜어내려고 미쳐날 뛴 박근혜 역도와 리병호 일당을 한시바삐 인민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미국 놈이 선발로서나 해먹던 그 사람값으로 먹거든 박근혜 역적 일당이 그 무슨 기밀 작전 계획까지 짜놓고 감히 우리 최고 지도부를 건드릴 작당제까지 했다니 정말 이가 갈리고 치솟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의 연이로 드러나고 있는 놈들의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 행위는 우리 모두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의 기둥, 우리의 영원한 태양을 가려버리는 가장 악랄한 도전이고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나 같습니다. 이제는 명백합니다. 천하의 살인 악마들인 박근혜와 리병호 일당을 우리한테 넘기든지 아니면 앉아서 개죽음을 당하든지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번 연합성명에도 지적되어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러한 범죄 행위가 또다시 감행될 경우 우리 공화국 경내이든 아니면 경외이든 부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을 몽땅 찾아내요. 우리의 무자비한 징벌을 가해야 합니다. 정말 불란산판의 승냥이 무리들 같이 날로 승승장구하는 우리의 위력 앞에 기절초풍하다 못해 이제는 감히 우리 최고 수뇌부의 안전까지 해치려고 미쳐날 때는 이런 놈들은 정말 이 세상 끝까지 따라가서라도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려야 합니다. 어제는 미국 것들이 후에 불러허여 EC-121이여 하는 것들을 들이밀어 간첩질을 일삼더니 오늘은 괴뢰 것들까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저렇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놈들도 있었지만 이제 더는 그 무슨 사죄 따위도 필요 없고 또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는 자들은 이 지구상에 살아 숨쉴 것이 더는 없다는 것이 우리 전체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우지입니다. 다음은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예견되는 지자기 폭풍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구 물리학적 요인에 따라서 13일에 활성이 약한 지자기 폭풍이 14일에는 지자기권의 섭동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날들의 고혈압과 협심증, 심장기능 부전을 비롯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보도를 마칩니다.